오늘 말씀은 사사기 13장 15절로부터 끝절까지 15절로부터 끝절 25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 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누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며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리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 다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메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 마노아라는 사람에게 되어질 일을 말씀하셨더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받고 나서 그 말씀을 전해준 사자에게 음식으로 대접을 하려고 하였을 때 그가 한 말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주님 앞에 드려진 것이 온전히 연락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될 건 여호와는 반드시 먼저 말씀하시고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먼저 꼭 약속하시고 다른 말로 말하면 예언하시고 또 계시하시고 그리고 그 예언하신 대로 또 계시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인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고 그 아들을 낳을 때 그는 나실인으로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라는 걸 말씀할 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아들 그 약속대로 오시는 아들은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슨 아들로 오셨어요? 약속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 약속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자인 이 삼손도 역시 약속의 아들로 오게 되더라. 그래서 주님은 그 약속하시면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모든 일을 행하시되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대로 행하시는 그 여호와께서 주님의 이루실 일을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알게 하면서 당부한 것이 그 아이를 어떻게 거룩한 자로 잘 길러야 하는가를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신약에 우리가 약속하신 일을 약속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어떻게 하세요? 잉태케 하시는 약속.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잉태케 하실 약속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잉태케 하는 역사는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느냐? 약속으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실 때 약속하신 대로 오셨죠.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이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느냐 하면 바로 우리가 보지 못한 하나님,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는 계시로 오셨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볼 수 있는 계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는 볼 수 있는 계시로 오셨기 때문에 정말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난 사람, 내 안에 예수님을 잉태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무엇을 보느냐? 그 보는 것은 바로 약속의 성취를 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말씀하신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내가 약속한 대로 그 성령을 몇 날이 못 되어서 너에게 보내주겠다 한 대로 약속대로 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뭘 본 거예요? 약속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삼손을 낳을 때 삼손을 본 것은 무엇을 본 거냐? 약속이 성취된 걸 본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본 것이에요. 그가 사자들에게 말할 때 여호와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다 라고 말합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에 당신을 존귀 여길 테니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마노아는 이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자기에게 주고 뭔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그들에게 전해준 자를 존귀 여기려고 당신의 이름이 뭐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여기 마노아의 그 행위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 마노아가 음식을 대접하고자 할 때 그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구원의 징조를 자기 가문에 이루게 하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를 섬기고자 했을 때 16절 말씀이 그는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라고 합니다. 그가 염소 새끼를 잡아서 대접을 하려고 하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그 번제를 마땅히 여호와께 드리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어떠한 일을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실 때 나에게 어떤 예언의 말, 하나님이 이루어질 계시의 말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주신 이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고 모든 영광을 오직 여호와께만 돌려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사단이 마태복음 4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내게 엎드려서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영광을 내게 줄 것이다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한 것. 왜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 세 가지 시험을 받았느냐? 그 세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중에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한 이것이 우리도 이 땅에서 똑같이 당할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섬김을 받거나 높임을 받거나 존귀의 대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을 일을 할 때에 여호와의 사자로서 또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오늘 이 여호와의 사자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느냐? 번제를 드리려거든 어떤 대접을 드리려고 할 때 그것을 드리려거든 누구에게 드리라? 마땅히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니라. 이것은 바로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더라도 그 영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께 그 영광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종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자의 역할을 우리가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영광을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영광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진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의 사자로서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영혼들에게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이루실 일을 말하고 되어질 일을 말하고 그래서 그 영혼들에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시키는 일, 메신저로서의 일을 할 때에 그들이 그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받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나오는 자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영광 받을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일꾼으로서 우리가 맡은 바 일꾼이 행할 바는 충성일 뿐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밭에 나가서 일하고 돌아온 자에게 사례를 하겠느냐? 그가 내 상에서 섬기고 돌보는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 일꾼이 행할 바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은 자나 또한 그것을 전달한 자나 모두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분에게만 존귀 여기고 그분만 높여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번제와 소제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당신을 존귀 여길 테니 당신의 이름이 뭐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그의 대답이 기묘자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기묘자라는 단어를 들으면 믿음의 사람들은 탁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이사야서 9장 6절 이사야 입술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할 때 그는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여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기묘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 이름이 기묘자라고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이 기묘자인데 이 여호와의 사자도 자기 이름을 기묘자라고 하느냐? 기묘자의 뜻은 wonderful.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사자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자기 이름을 기묘자라 했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에스겔서 1장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장에 내 생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생물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내 생물의 얼굴이 각각 다른 얼굴을 갖고 있죠. 하나는 사람의 얼굴, 하나는 사자의 얼굴, 하나는 독수리 얼굴, 하나는 소의 얼굴. 이렇게 내 얼굴을 갖고 있는 이 내 생물의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계시록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찾아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20절에서부터 2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내 생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내 생물은 여호와의 보좌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스랍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이 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이 생물들 가운데서 역사하면서 그 영이 가는 곳으로 생물들도 똑같이 진행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생물들의 영이 그 바퀴 가운데 있고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땅에서 들리면 그들도 들리고 땅에서 내리면 그들도 내리고 그 영이 바퀴 가운데 있고 생물 가운데 있고 내 얼굴을 가진 생물과 바퀴는 하나로 움직이고 있고 그 모든 것이 한 영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영과 바퀴는 또 생물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여호와를 섬기는 영은 천사를 말하는데 이 천사들은 여호와의 영에 의해서 움직인다. 근데 그 바퀴는 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는 wonderful, 기묘자인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님이 놀랍고 그 행하심이 놀라운 분이시죠. 그런데 그분은 처음부터 계획하신 분이고 그리고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이신데 그 이름은 여호와라.
여호와가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바퀴로 표현하여 보여준 것인데 그 일에는 성령이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그 예수님이 누구냐 하니 그 이름은 바로 기묘자라. 그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 또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볼 수 있는 육체로 오신 하나님, 이 모든 일이 그 구원을 이루시는 기묘자의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의 행하심을 아무도 알 수 없고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일을 여호와께서 행하시고 그것을 우리 눈에 볼 수 있게 오신 분이 예수님인 거죠. 그 기묘자의 이름을 가지고 여호와의 사자도 똑같이 와서 내 이름은 기묘자라 라고 말해요. 이 말씀은 여호와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의 이름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시는 기묘자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여호와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서 나아갈 때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할 뿐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야 되느냐? 우리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갈 때는 우리가 행할 때에는 무슨 이름으로 행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행하죠.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행하고 있고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아멘. 그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 행한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에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만 행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가 말에나 행함이나 주 예수 이름으로 행하고 라고 표현한 겁니다. 말에나 행함이나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행하고 그 예수의 이름만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내 이름 석자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드러내면 안 되고 누구만 드러내야 돼요? 예수 이름만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꾼된 자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러니 이 마노아가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이 일이 이루어질 때 당신을 존귀하게 여기 있겠나이다 할 때 그가 이름을 말하기를 기묘자라 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높이리까 하면 예수님께만 높이십시오. 예수님만이 높임을 받으실 자니이다. 마땅히 예수님만 우리는 높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행하신 이도 예수님이고 우리는 다만 쓰임받았을 뿐이니까 내가 영광을 취하면 절대로 안 되고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고 그 모든 일을 행하신 이가 예수기 때문에 마노아에게 기묘자라 하고 그 마노아가 기묘자를 존귀 여기고 높이게 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가 번제로 드려질 그 염소 새끼를 드리려고 할 때 받지 아니하고 오직 다만 여호와께 이것을 드려라 마땅히 그에게 드려야 할 것이니라 할 때 마누아가 염소와 그 소재를 번제와 소재로 여호와 하나님 단위에 올려놓을 때 일을 한 여호와의 사자와 마누아가 드린 번제와 소재가 함께 하늘로 올라가더라 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일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존귀하게 그 이름을 돌리고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번제도 소제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받으시는 것은 그 일을 행하시고 계획하신 이가 여호와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받으신 것이고 그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뜻대로 그 모든 일을 행하고 여호와께만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그도 하나님께 함께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주의 일을 행할 때 내가 그의 이름으로 행한다면 그 모든 영광이 하나님이 받으시게 되어지고 우리도 또한 그 행한 일이 여호와께 들려 올라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내가 했다라고 영광을 취하면 그 어떤 일은 여호와께 올라갈 수도 있고 안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나는 당연히 안 올라갑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내가 어떤 번제물이든 소제물이든 여호와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렸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영광을 취한 것은 또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한 것은 여호와 앞에 올라가지도 않을 뿐더러 그 영광을 취하고자 한 자는 이 땅에서는 영광을 취하고 얻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때에 그 모든 종기를 예수님께 올려드리고 나 역시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 일을 했을 때에 모든 것이 예수님의 공로로 올려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 일도 그 모든 드려진 것도 다 여호와께 올라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예수님이 그것을 다 받으시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상이 써지게 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그것이 올라가도록 제단에서 불이 휩싸여서 올라왔다. 불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불을 붙이지 않았는데도 불이 붙어서 사르게 되어진 거. 우리 갈멜산의 엘리야가 제단을 쌓았을 때 바알과 아세라의 그 제단과 또 엘리야의 제단의 차이는 무엇이었느냐 하면 바로 엘리야의 제단에서는 불이 나와서 그 모든 것을 살랐다라는 거. 열왕기상 18장 37절을 보면 엘리야가 여호와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사르게 한 것, 그것을 사르게 하는 것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리고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그것을 구합니다. 결국은 엘리야가 세운 그 제단은 바알이나 아세라가 세운 제단과 다르게 불이 나와서 그것을 사른 것은 주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나타낸 사건입니다. 또한 엘리야가 열왕기하 1장에 나타나는 50부장들을 상대할 때의 한 기도입니다. 10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 50부장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그러니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을 다 살라 버립니다. 이것이 한 번만이 아니라 반복해서 그와 같이 12절에도 나타나고 있고 또 14절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서 그 모든 자들을 태워버리는 것, 그것은 바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마누아가 드린 번제와 소제가 불에 찰나져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와 함께 올라간 것은 곧 그가 여호와의 사자임을 드러낸 사건이라는 거예요. 또한 여호와께서 구원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낸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것을 보니 이제 엎드려서 아, 그 사람이 바로 여호와의 사자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어떠한 자인가 잘 분별해야 하는 이유, 그게 뭐죠? 요한일서 4장에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 많은 영들이 있지만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너희는 잘 분별하라고 하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신 것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하는 것이 여기서는 이 제단에 올려진 번제와 소제가 여호와께 올라가고 그 여호와의 사자도 여호와께 들려 올라갔는가를 보는 사건입니다. 마치 성령의 역사같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어떤 예언이나 어떤 계시를 하죠. 지금 마노아가 드려진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반드시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라는 것을 나타낸 증거가 뭐예요? 삼손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예언을 받고 계시를 받았다 한다면 그걸 적어놓으세요.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나 이루어지지 않나 그 결실을 봐야 합니다. 그 결실을 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우리가 그러한 계시나 또는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계시다라고 생각된다면 적어놓으시고 분명히 그것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은 약속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때에 이 마노아의 이런 일들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났느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진 것, 이것이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은 오늘 사사기 13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그 마누아가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다 그랬을 때 그 아내가 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도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번제와 소제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할 것을 나타낸 약속의 증거입니다. 노아의 홍수에서 이제는 다시는 물로 홍수를 내리지 아니하겠다고 한 약속대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그 무지개의 증거가 일어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증거의 약속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의 증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우리의 구원자인 것과 다시 심판주로 오실 분이라는 걸 보여준 증거가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이라는 거죠.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 말씀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사사기 13장 22절 23절에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진 것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마노아 아내가 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주님은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을 정말 믿는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느냐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다시 오실 예수님, 근데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신다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3절. 처소가 준비되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처소는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성전이 어디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준비가 되어지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면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 태어난 것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잉태되어지고 또한 교회 가운데서 나타나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은 무엇으로?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거고 하나님은 그 일을 약속대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또한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서 일하셨던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아,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이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서 그 모든 일을 이루셨구나라는 것을 믿게 되어지니까, 알아지니까.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도대체 이 육체가 따로따른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느냐?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으로 한 몸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아는 자가 되어지고 또한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안다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서 아,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가 또한 예수님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서 삼위의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삼위의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로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는 23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함께 우리 찾아서 봉독하겠어요.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내 생물의 가운데 역사하던 여호와 영이 그 생물이 여호와 영과 함께 역사했고 그 영이 이끄는 대로 그 생물이 움직였고 그래서 그 생물이 움직이면 그도 움직이고 생물이 서면 그들도 서고 한 것처럼 우리 안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면 그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 내 생물이 그와 같이 행한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 영이 이끄는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내 말을 지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당연히 성령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영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내가 있다고 성령 받았다고 하면 당연히 그 성령이 나로 하여금 순종하게끔 나를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면이죠. 그러면 그 말을 지키는 자가 되어지는 거고 그 말을 지킬 때 우리 심령이 여호와의 성전으로서 회복이 되어지고 지어지고 여호와의 영이 거하는 처소로 준비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왜? 예수님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거하니까 그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해서 한 하나님 안에서 함께 그 일을 이루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의미는 정말 성령을 받았으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육에 대해서 내가 죽은 자가 되어지고 그 아버지의 영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니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그 거처가 되어진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삼손이 태어났을 때, 그 아기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한다 했어요? 여호와 영이 그와 함께 역사한다는 것이 오늘 끝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영이 그에게 시작해서 그를 움직이더라. 내 생물도 움직인 것이 여호와의 영이고 오늘 예수 믿는 우리를 움직이는 것도 여호와의 영입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한 자로 약속의 아들로 이 땅에 온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아들이 되어지고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 안에 임하신 그 여호와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 움직임의 시작은 무엇을 의미해요? 구원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시작을 이루신 분이 우리 안에서 또한 그의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라면 24절에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니라. 자, 이 복을 주시는 게 어떤 복을 말하느냐.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에도 사무엘이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에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했다라는 말이 사무엘상 3장 19절에 말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라는 말은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시니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더라.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그 일을 행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말이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가 될 것이고 그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대로 내가 말하고 행할 때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기묘자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놀라우신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내가 너와 함께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리라 할 때 거기서 그 놀라운 일, 그게 기묘자라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 크고 놀라운 일이 엄청나게 무슨 내가 은사를 받아서 놀랍게 쓰임을 받는 자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크고 놀라운 일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더라고. 하나님의 그 처소가 이루어지는 거, 영원 구원의 일이더라는 거예요. 바로 놀라운 일은 기묘자의 일인 거예요. 기묘자의 일. 그러니 그 일을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더라.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려고 할 때에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와 함께함을 나타내시더라. 엘리야가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시옵살 때 불이 나와서 그 제단을 사르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자 한다면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그 뜻을 이루고 하나도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일꾼인 것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사랑을 받고 그 구원을 보이는 자가 되어지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 다니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저는 자가 걷게 하고 귀신 들린 자가 자유함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구원의 역사를 보여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그 이름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 그 삼손이 자라면서 여호와가 그와 함께함으로 그에게 복을 주신 것 같이 우리가 그 복을 받은 그 복이 무엇이냐?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그 영이 역사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자. 구원이 내게서 나타나지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예수 이름을 내가 가졌다고 하면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졌다고 하면서 도대체 그 이름으로 어떤 은사만 행하고자 원하고 있다면 그건 진정한 뜻이 아닌 거예요. 진정한 뜻은 영혼이 살아 일어나게 하는 것,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또한 나의 모든 사역 가운데 나타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로 복을 받은 증거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5절 이하 쭉 말씀하고 있는 것. 우리가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가 받았으면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믿음에 이르는 자가 되게 하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는 날마다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라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라나면서 예수님도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삼손도 그랬고 사무엘도 그랬고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자라나서 믿음의 덕을 덕의 인내를 인내의 절제를 이렇게 주님 안에서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이 점점 더 나타나서 저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면 그의 삶에서 그것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적과 표적을 나타낸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적으로 그에게 속한 영이 어떤 영인지를 잘 살펴보아야 하는 건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들도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는 그 역사를 할 것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이 정말 하나님의 영이라면 하나님의 영은 신성한 성품이 나타나되어진다라는 것. 그게 뭐예요?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지더라. 예언한다, 은사자다 이런 거를 취중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예언과 어떤 계시가 받았다면 거기에 결말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꼭 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는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서 그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처럼 내가 정말 예수님을 받았고 예수님의 영을 받은 자라면 우리 안에서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 삶 속에 경험해야 합니다. 아멘.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셔야 되고 내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심령이 생명수가 흘러 넘쳐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또 삶에서도 그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는 자로 변화되어지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러한 자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더 주님 앞에 십자가에 죽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번제와 소제가 온전히 연락되어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자가 되어지고 십자가에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그런 자가 되셔야 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말씀을 받고 그 앞에서 번제와 소제를 드려진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기록한 것,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이 시대에 이 삶 속에서 믿는 자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자 한다면 그 모든 드려지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며 올려드리는 것이 되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존귀 여기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그 모든 일이 그 이름 앞에만 영광 돌리고 우리가 그 영광을 취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드린 것이나 또한 다른 사람이 드린 것이나 우리가 행한 것이나 모든 것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그 이름 앞에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들려 올라갈 수 있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이시기에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에도 그 말씀이 어떤 신기롭고 신비한 것을 알고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우리 심령에 모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또 행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그 이름에만 영광 돌리고 나타내시고니, 아버지 우리가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주님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따라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또한 정말 우리를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도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만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때 많은 영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지만 주님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항상 말씀에 비추어서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나타나는 열매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하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